그럼 이렇게 저 가정해 봅시다. 네. 나는 계속 50을 넘지 않아서 네. 10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단점이 뭐죠? 돈은 많이 캐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유닛이나 영웅들이나 없죠. 리밋이 없죠. 근데 이기기 위해선 유닛이 많아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게 가장 요즘 큰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효율적인 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만